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교통정체와 함께 차량 대기 행렬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런 차량 대기 행렬에 미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앞차를 들이받고 연이어 여러 대의 차량이 추돌합니다. 두 번째 영상도 비슷한 사고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터널 안 1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앞차의 브레이크 등과 비상등이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속하지 못한 채 결국 앞차와의 추돌 사고를 피하지 못합니다. 사고 원인 차량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후행 차량까지도 원인 차량의 후미에 추돌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연쇄 후미 추돌 사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영상 속 사고의 공통점, 바로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전방 교통 지정체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또는 적재물 추락 등 다양한 유고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앞차와의 일정 간격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980건의 교통사고와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는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과속사고 대비 치사율이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속 주행하는 선행 차량을 압박하기 위해 차량 후미에 바짝 붙어서 주행하는 후행 차량들을 자주 목격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행위는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선행 차량의 급제동에 반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과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후행 차량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는 운전자 입장에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 중이라면 적정 안전거리는 약 100m입니다. 우천 등의 악천후 조건이라면 2배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전 중 앞차의 브레이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나의 제동 가는 거리를 가늠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나와 주변을 위한 최선의 방어 운전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